우리 중2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핑크,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는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중2 도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온라인 계약을 했을 텐데, 어땠나요? 최장애층이 싫어요. 온라인 계약했더니 조금 힘들었나 봐. 그냥 그쵸. 행복해라는 친구가 그냥 학교 가고 싶어요. 유유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집에도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애기들도 지금 어제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계속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까만 화면이 뜬다고 하면서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안정적이 돼서 오프라인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 친구들 봤더니, 오늘 형성평가 때문에 1시까지 했어요. 한진규 친구도 얘기하네요. 온라인 계약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도 식힐 겸 해서 퀴즈 두 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제목을 보면, 이 문제를 맞히면, 유, 당신은 능력자라는 게임이에요. 이거 맞히는 친구는, 나는 능력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차가 주차된 곳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여기 능력자 굉장히 많네. 여기 보면은, 이건희 친구, 오세호 친구, 보라 친구, 행복해 친구, TMI 겨울이 이간우, 그다음에 올돌이야 김현 친구 모두 다 맞았습니다. 그쵸? 우리 숫자가 지금 뒤집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우리 월요일 친구가 얘기해 주네.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라고. 한진규 이재구 임가은 누민 친구도 다잘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지금 방금 본 1번보다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개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 우리 얘는 순서를 할때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 이 순서로 해서 답을 써주면 될것 같아요. 네 개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우리 공주님 친구가 쌤쌤 저는 공주예요 이러면서 얘기해 주네. 그래서 공주님인가 봐. 이재구 친구가 4라고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A, B, C, D에 들어갈 거. 그러면 맞아요. 저는 공주예요 이러네, 공주님이. 우리 A, B, C, D에 각각 숫자가 뭘 들어갈지 순서대로 성 이름 친구가 2112라고 얘기했어요. 2112. 성 이름 친구가 2, 2, 에구. 다시. 기계 치여가지고. 이거 아닌가 보다. 에이씨, 넘어가 버렸다. 맞췄습니다. 우리 성 이름 친구가 2112 맞아요. 우리 성 이름 친구 굉장히 유,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우리 한진규 친구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답을 우리 성 이름 친구가 얘기해 줬습니다. 성 이름 친구 박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성 이름 친구 왜 이렇게 풀었어요? 응? 왜 2112예요? 이게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낸 문제래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막 수학,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대. 그래서 혹시 이거 오류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친구. 왜이 112라고 했을까? 맞춘 친구.
우리 매 친구랑 드로 시작되는 요 친구가 다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 이름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동그라미가 맞붙여 있는 숫자가 두 자리 숫자인 거는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얘 같은 경우는 맞닿아 있는 숫자가 두 자리 숫자가 있는 게 하나, 둘, 두 개니까 2인 거고 얘는 18이랑 2가 있어. 두 자리 숫자 몇 개?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2와 12. 얘는 여기에 맞닿아 있지요? 그러면 12, 두 자릿수 하나. 그다음에 여기는 10, 12. 두 자릿수가 몇 개? 두 개입니다. 이렇게 풀고 나니까 굉장히, 그치, 행복해라는 친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이렇게 썼어.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 뭐 이거를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머리를 굴렸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볼때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 계약하고 나서도 너무 과제라든지 뭐 영상 보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계약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이 이 문제 풀면서 좀 리프레쉬 했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성 이름 친구가 잘 맞춰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과제는 밴드를 가입하세요. 그리고 밴드에 게시된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선생님이 도덕 1학년, 2학년, 3학년을 모두 다 맡고 있는데 다 밴드를 각각 개설을 했어요. 세 개를 개설했는데, 1, 2, 3학년 중에 가장 밴드를 많이 가입한 친구들은 1학년 친구들이에요. 근데 가장 적게 가입한 게 2학년 친구들인데, 이 밴드의 게시물에 댓글을 가장 많이 단 거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았어요.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그래서 과제를 제일 많이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과제를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그쵸? 우리 내가 만드는 막간 퀴즈 요건 요 다음 시간에 하는 중단원 퀴즈 시간에 여기 친구들이 낸 문제들을 거기에 넣을 거예요. 내가 만드는 막간 퀴즈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과제를 냈었어요. 근데 내가 만드는 막간 퀴즈 요거를 해준 친구는요. 김태열 친구, 조다희 친구, 신시우, 최민서, 김희주, 홍가연, 이주비라는 친구가 과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박수. 과제를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의로운 국가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라는 문제의 이 과제는 우리 조다희 친구, 에스텔레나 친구, 그다음에 신시우 친구, 최민서 친구, 김희주, 이주비 친구가 과제를 해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의로운 국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유를 적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잘 적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정의로운 국가가 어떠한 국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학습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 그럼 우리 과제 1과 과제 2를 다한 친구들. 박수 100번 쳐줘야 돼, 이 친구들. 짜자잔. 바로 조다의 친구, 신시우 친구. 우리 여기 봤더니 김대중이라는 친구가 이거 노트에 적으면서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 애지수 충남에 보면 충남미 학습터에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선생님이 이 학습 자료와 과제 안내와 관련된 파일을 다 올려놓았어요. 우리 이 채팅창 아래에 보면은 그 주소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미리 다운받아서 함께 보면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두 번째 과제 1과 과제 2를 다 해준 친구. 짜잔짜잔짜잔. 다섯 명 친구. 박수 100번 쳐줘야 돼요. 조다희 친구, 신시우 친구, 최민서, 김희주, 이주비 친구. 박수 100번. 고마워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과제 1과 2를 다 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골라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밴드에 여러분들이 비밀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 빨간색 표를, 우리 오승현 친구 짝짝짝 100번 짝이라고 썼네. 잘했어요. 100번. 박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밀 댓글을 달때그 열쇠 잠금 표시 있죠? 그거 클릭하고 비밀 댓글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카카오톡 별명을 여기에다 적어줘도 되고. 그럼 선생님이 거기로 교환권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제를 하지는 않았는데, 군계란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밴드에 글을 많이 올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엄사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안 들어왔나 봐. 그 친구 안 보이네. 글잘 봤다고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과제를 밴드에서 함께 해주면 선생님이랑 좀더 소통을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걸 우리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우리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국가와 국민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는 딱 번쩍하고 떠오를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문 기사 두 개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나왔던 신문 기사예요. 프랑스, 한국은 코로나 대응 모범 국가 지원 요청. 그다음에 빌 게이츠, 여러 나라의 진단 키트 지원 자체가 코로나 19 대응 선고 뒷받침.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가 이렇게 처리하니까 우리 구성원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구나라는 걸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14일 날 올라왔던 기사예요. 우리 이웹 세미나는 우리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세미나를 하는 걸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1,000명이 넘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 구성원인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구나, 그 관계를 딱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가 국가와 국민의 삶의 관계를 봤고요. 그다음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걸 봤습니다. 보시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우리 과제했던 친구들이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조다혜라는 친구도 정의로운 국가는 평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화가 찾아오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친구들이 정의로운 국가 딱 떠올리면, 이거구나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국가는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거. 선생님이 이렇게 딱 그림으로 막 이렇게 그렸던 거 떠오르시나요? 요게 아마 떠오를 것 같아요.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다음 공정성이라는 것이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한 내용까지 봤냐면요. 우리 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게 막연히 딱 느껴지잖아. 근데 이거를 구체화시킨 게 뭐다? 인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걸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럼 오늘을 살펴볼 시즌 2두 번째 시간으로 학습할 주제는 도덕적 시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가 공동체 속에서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선생님이 15일 날 있었던 그 총선거를 미리 그 전주에 토요일 날 가서 사전 투표를 할 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에 했었던 총선거의 투표를 보면은 2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야? 그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이 되죠. 행복해 친구가 코로나 빨리 끝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해. 아마도 빨리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실제로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한진규 친구가 필기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러는데 필기해서 나쁠 건 없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이는 그 화면이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라는 게 딱 나타나요. 바로 뭐야? 국가 공동체 속에서의 성숙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국가가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당연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투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와 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우리 여기에서의 권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얘기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 방금 이야기한 투표하는 이 권리, 이거를 무슨 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친구 지금 투표하는 날 15일 날 수요일 날 뭐 있었는지 얘기하네. 투표하는 권리, 이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무슨 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아마 배운 거 딱 이렇게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물망초 친구가 선거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우리 한진규 친구가 투표권, 성미 친구가 투표권이라고 하는데 투표를 하는 권리,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요?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안에 투표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월요일 친구가 정치권이랬네.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에 참여한다고. 그럼 뭐지? 그치, 우리 하의 친구 박수 100번. 우리 하의 친구가 참정권이라고 했어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하의 친구에게는 박수 100번. 네, 바로 이 투표권은 참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이 바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아마 초등학교 때 살펴봤던 권리와 의무 이거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그게 바로 우리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인, 즉 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참정권 외에도 어떠한 관리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힌트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우리 아까 참정권 외에도 네 가지 기본적인 권리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얘기하지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비행기에 막 타 있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좋아요? 그렇죠? 자유권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 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 뭐가 뿅뿅 떠올라야 돼? 자유, 평등. 이게 딱 떠올라야 되겠지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자유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내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서 몸이 불편해도 버스를 편리하게 탈 수 있어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버스를 잘 탈 수 있게 하는 것. 무슨 권일까요? 아, 우리 물망초 친구가 이랬어. 그치요. 행복해 친구. 박수 100번. 박수 100번 받는 친구들 굉장히 많네요. 똑똑하네. 맞아요. 우리 행복해 친구. 그 다음 연우 친구. 이도훈 친구. 한정기 친구. 나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등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아, 아주 똑똑해요. 능력자. 자, 평등권. 즉 법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 신분이나 성별, 지역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이 친구가 박수 100번 이랬어. 잘했어. 세 번째 보면 아프거나 병들어도 뭐가 있어?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뭐라고 해? 그치요.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권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우리 집을 망가뜨렸으니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 주세요 라고 뭘 할 수 있는 권리.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5대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는 건데 이제 마지막. 여기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어? 그쵸. 우리 혼땡땡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친구도 박수 100번이야.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냥 똑똑한 친구들 많네. 맞습니다. 청구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참정권까지 해서 이게 우리 국민의 5대 권리지요. 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행사해야 되는 게 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뭐도 있어? 내가 당연시 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요. 보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 헌법에는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그림을 흔들어줬어.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의무 중 뭐가 있을까? 땅땅땅 이렇게 떠올려 보면 우리 지금 살펴보니 권리와 의무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 친구. 국방의 의무 얘기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네 번째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친구들은 국방의 의무를 굉장히 잘하나 봐. 우리 월요일 친구, 교육의 의무 맞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월요일 친구, 요 친구들, 박수 100번. 물망초 친구 굉장히 똑똑하네. 우리 한진규 친구도 교육의 의무 맞습니다. 첫 번째, 국민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의무와 부모는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교육의 의미가 첫 번째. 여기 친구도 굉장히 똑똑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책상 위에 있는 요 직원분이 귀에다가 뭐 펜을 꼽고 굉장히 막 열심히 막 뭘 하고 있어?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무슨 의무야? 열심히 막 뭘 하고 있어? 그치. 우리 월요일 친구가 일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맞아요. 일하는 거 무슨 의무? 지요.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쵸?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우리 여기에는 우리들의 책임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다 내보냈어요. 우리 TMI 친구도 굉장히 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그치? 일을 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와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세의 의무.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국방의 의무. 우리 여기에는 애국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연대의식이 내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로 기본적으로는 권리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의무 당연시 해야 되는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의무 안에는 어떠한 책임의식, 그 다음에 애국식, 연대의식, 배려 공감이라는 정치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보시면 국가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의 역할이지요. 시민 또한 자질을 가지고 역할을 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은 우리 아까 국민의 의무에 내재되어 있었던 가치를 통해서 네 가지는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 이 사례에서 주인공이 좀 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학급회의 시간에, 이반 친구들이 학급회의 시간에 청소당번을 어떻게 정할까를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네모네모 친구는 이 회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서 회의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러다 몇몇 사람의 제안으로 지각한 사람이 청소를 한다는 규칙이 정해진 거예요. 원래 지각을 하면 학교에서 벌점을 받는데 이에 더해 청소까지 해야 됐다는 규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필 이 네모네모 친구가 이날 지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청소까지 해야 되는 것에 불쾌했지만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주려고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시민이라면 갖추어야 할 자질은, 그렇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국가 공동체 속의 시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국가 공동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봐보면, 바로 시민이 국가 공동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공청회 참가한다든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공동체 일에 참여하는 까닭은 바로 자신의 시민,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국가 공동체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그런 겁니다. 그치요? 우리 한진규 친구가 굉장히 잘 얘기해주고 최다인 친구가, 한진규 친구가 굉장히 대답을 잘했다고 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네요. 훈훈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자세까지 봤어요. 이제 마지막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여섯 번째 걸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여기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요 예화를 통해서 여섯 번째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지의 비극은요, 선생님이 옆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적어놨어요. 하딘이라는 미국의 생물학자가 사이언스지라는 논문에 이 내용을 게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즉, 우리 이 공유지의 비극은 뭐냐면, 이걸 같이 읽을게요. 공유지는 함께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 마을의 마을 주민의 공동 소유지인 들판이 있었어. 이 들판이 뭐야? 공유지인 거야. 모두 다 함께 소유를 하는 거니까.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곳에서 자신의 소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판의 풀이 마을의 소를 모두 기르기에 충분한지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했어? 각자 더 많은 소를 키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들판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소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들판은 소가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린 거야. 서로 자기는 이익만 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서로 소유하고 있는 이 공유지인 들판이 뭐가 됐어? 황폐화 돼버린 거지요. 즉,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더는 소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욕심을 차리려다가 이
공동체 전체가 다 파국을 치닫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공유주의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을 때 지하철역에 손소독제랑 마스크 한 개씩 가져가라고 딱 세팅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막 통째 가져가고 막 마스크 막 통째로 가져간 거야. 이게 바로 공유주의 비극인 거예요. 이걸 딱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성숙한 시민에게는 어떠한 태도가 요구되는 거야? 너무 개인의 욕심만 차리라고 하다가 공동체 전체의 파국이 치닫았어. 그럼 뭐가 필요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적인 이익만 추구해야 되나? 그렇다면 개인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올돌이야 파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개인적인 것만 해도 안 되고 너무 공동체 것만 강조해서도 개인의 가치가 무시되니까 안 돼. 그렇다면 이 양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죠. 바로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리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기본적인 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해야 될 의무를 다섯 가지씩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성숙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이렇게 쭉쭉쭉쭉 여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처럼 바로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 자질을 다 갖추었어. 이 사람 굉장히 아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딱 떠올릴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도덕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잘 갖춰준다면 당연히 법을 잘 지키겠죠.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내용은 우리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친구 중에 나는 어떠한 친구와 생각이 조금 같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번 친구는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얘는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치? 2번 친구는 법을 어기면 죄책감이 들 거야.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거야. 3번 친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잖아. 처벌받지 않으려면 법을 잘 지켜야 돼.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킨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친구, 많은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무척 혼란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1, 2, 3번, 4번 친구들 중에 우리 이 친구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나랑 일치해요? 우리 물망초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4번 과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어둠의 다크 친구가 네 번째 친구와 생각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둠의 다크 친구 박수 100번이야. 우리 법은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 규칙이지요. 그래서 법을 뭐라고 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넘어가 버렸다. 미안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함께 지켜야 할 행동 규범 이러한 도리를 우리가 도덕이라고 해. 근데 그 중에서 도덕은 강제성이 없어. 근데 만약에 초록불일 때 빨간불일 때 이러한 교통 법규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나를 쳐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만든 게 뭐야? 법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법을 뭐라고 해?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했어? 반드시 이건 지켜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즉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법은 꼭 지켜야 돼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법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이익, 즉 공익을 증진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즉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써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법이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혹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여성분을 혹시 아나? 아, 우리 시간이라는 친구가 5분 남았다라고 선생님한테 일깨움을 줬어. 내가 너무 느르게 가는 것 같나 봐. 그치? 미안해요. 자, 보면은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1955년 12월 1일 미국 몽고메리시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진 체포된 사진입니다. 그치요? 왜 체포됐을까? 운전기사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았어. 이때는 여기 뒤에 있는 버스가 그때의 버스를 여기 전시해 둔 거예요. 백인이 앉아야 될 자리, 흑인이 앉아야 될 자리, 흑인 너는 저기 구석에 앉아라고 구분을 해놓은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유평등이라는 가치가 무시된 법이기 때문에 옳은 가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요? 옳은 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로자 파크스는 이게 부당한 정책,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자 공개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펼쳤냐면 이 로자 파크스로부터 시작한 이 운동은 흑인들의 법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막 가서 누굴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한게 아니야. 가서 막뭘 부시면서 막 얘기한 거 아니야. 버스에 올라타서 버스를 부시면서 한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 학교를 갈 때나 직장을 갈때 걸어서 가면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면서 이 법의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비폭력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간디의 소금의 행진을 떠올리시면 돼요. 바로 우리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운동에 참여한 흑인들은 체포를 대기기도 했지만 우리 흑인들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결국 이 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바로 로자 파크스에게서 시작된 이 운동의 목적은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익을 위한 거지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이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준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법을 지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준법은 공익을 위한 것인데 어떤 법이나 정책이 공익을 명백하게 해칠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시민의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걸 바로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우리 아까 로자 파크스가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했지요? 목적이 정당해요. 그리고 다른 거를 우리가 이 잘못된 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개선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로자 파크스와 이 흑인들은 어떻게 한 거야?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면서 부당함을 알린 겁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돼야 되고 또이 운동을 하다가 흑인들이 로자 파크스도 또 우리 체포가 됐습니다. 그쵸? 처벌을 감수하고 걸어서 표현했습니다. 비폭력성이라는 이 조건이 충족돼야지 됩니다. 그쵸? 바로 이런 시민들의 노력과 모습이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도덕적 시민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정리할게요. 우리가 탐구하며 도덕함에서 정리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준법과 공익, 그리고 바로 이 공익과 시민 불복종의 관계를 탐구를 했습니다. 그치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 성찰을 통해서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고쳐야지라고 하는 다짐과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쵸? 야, 선생님이 하나 프로를 소개해 줄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EBS의 다큐프라임에서 시민의 탄생을 5부작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시청하면서 깨닫고 다짐하고 강한 의지를 형성하는 것도 doing 거를 도덕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제는 밴드 게시물에 댓글로 달면 돼요. 선생님이 이미 다 게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막간 퀴즈는요, 다음 주에 할 중단원 정리 퀴즈 게임에 여러분들이 만든 퀴즈를 넣을 거고요. 과제 2는 도덕적 시민의 모습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가장 잘 표현한 친구에게는 달콤한 선물을. 우리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아까 안내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만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시간, 다음 시간은 정의로운 사회와 도덕적 공동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다음 시간은 우리 쪼민쪼민 김쪼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이에요. 요거 준비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안녕.